갈게. 잘자, 안녕. 이사야, 코 골지 마. 눕는다, 마사지. 받는다. 아, 시원해. 진짜 스토어 좋아해요. 이분들은 아,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모르시겠지. 어떡해, 힐링 타임. 바로 뻗을 것 같아. 시원하다. 시원해. 진짜 역시 여행이야. 마사지지. 아파? 저 어제 그 제트스키 두 번 타고. 그니까. 와, 짚라인 너무 많이 타지 않았어? 그래, 안 무서웠어. 그래서 너 흔들어줬잖아, 한 번. 안 무서웠어. 나중에는 이미 용기 냈네, 그래도. 그냥 이미 늦었더라. 어때, 내 투어? 어, 마음에 들어. 제일 좋아. 아, 제일 좋아. 어때, 정아? 짱 좋아. 짱 좋아? 야, 진짜 차원이 다르다. 이래서 사람들이 타임머신 인사드려 다니는구나. 진짜 시원하다. 나 잔다. 자고 있어. 언니 지금 어디 받아? 밤에 오고 마지막 밤에. 진짜? 자, 우리가 그래도 리사의 나라인 태국에도 와 오고 처음. 그래도 일로 처음 온 게 아니라 휴가로 처음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진짜 다행이라 생각해. 진짜 다행이라 생각해. 맞아. 특급명 같은 말 때로 내 마음에 상처를 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지도 날 혼자 위로. 난 진짜 이거는 거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추억들이야. 아, 뭔가 되게 리사가 되게 진짜 그렇게 밝게 산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우리 모두 한국에 가서 다 함께 따뜻하게 잘 간다 봅시다. In Whipping House. In Whipping House. 새해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제일 이뤄졌으면 하는 거. 다 속에 있는 마음 비슷할 것 같아. 그냥 우리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 표. 그치. 한 표예요, 진짜. 우리의 1부터 만에. 몇 곡이 됐든 10이면 그걸 정말 다 한 곡 한 곡 진짜 열심히 해서 한 거를 그 CD랑 그 앨범까지 딱 다 완벽하게 사진 이런 거 다 모든 걸 회사에서 드리고 싶어. 맞아. 그런 게 없었어, 우리가. 맞아요. 아직. 첫 앨범이 기대가 된다. 빨리 앨범 내고 팬분들이랑 콘서트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빨리 뭔가 즐겨보고 싶어요. 그럼 난 앨범하고 우리 응원봉. 응원봉은 어, 커밍순이잖아. 맞아, 진짜 민순이지. 응원봉 커밍순입니다. 민순이? 민순이. 커밍순. 자, 이제 채영이가 마지막 토스트 해. 오,
우리 이제 이렇게 태국 따뜻한 나라에 와서 뭔가 몸도 녹이고 뭔가 마음도 녹이고 이런 느낌이니까 저희 이제 한국 가가지고 저희 1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해서 열일하자.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아, 화이팅! 아예 여행을 하기 위해서만 딱 온 거는 처음이니까 이런 날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내서 다닐 수 있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주 생각나긴 할 것 같아요. 막 새로운 추억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처음으로 태국으로 왔으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멤버들한테도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컬처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되게 기뻤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